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펀더멘털에서 첫 번째 헬로 월드 부분을 볼까요? 자, 여기서는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크립트 태그를 두고 스크립트 태그가 뭘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보면 이 문서가 하나 나와 있죠. HTML 있고 바디가 있고, 그래서 바디가 끝나고 그리고 HTML 마침표가 있습니다. 중간에 요 P가 하나 있고 여기 있고 또 스크립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맨 위에부터 보고 요 P가 나왔으면 이 P를 하고, 그런 다음에 스크립트 있으면 스크립트 하고, 또 P가 있으면 P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 P만 요만큼만 복사를 해서 우리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index.html 여기 div id 돼 있죠?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죠. 넣어준 다음에 폼에서 좀 예쁘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OK 떴죠? 제스크립트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포더 스크립트 여기 좀 안 떴네요. 뭔가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요걸 다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지우고 자, 다시 보죠. div id 다 있고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S 누르면은 오케이 이렇게 떴네요. before script, after script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가 해석하는 것은 div를 보고 요걸 읽고 요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어서 script라고 되어 있는 거 보고 요것을 실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걸 보여주게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보면은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요것을 지우고 다시 하기는 그렇고 리로드. 자, 릴로드 하다 보면은 여기에 좀 속도가 나타나는 게 좀 순서가 조금 막 꼬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또 컴퓨터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간적인 오차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부터 먼저 읽고 얘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명령을 주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요것을 읽어서 요거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워낙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니까 요것들이 막 엉망으로 섞여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드는 코드와 스테이틱, 정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적 또는 다이나믹, 이걸 동적이라고 표현해요. 다이나믹. 정적 코드는 HTML은 다 정적입니다. HTML. 그리고 다이나믹 코드는 우리 자바스크립트가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은 뭔가 움직임, 동작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스테이틱은 그냥 화면에 뭔가를 표시해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자, 그것이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우리가 화면에 넣는 방식입니다. 방식에 써보면은 이렇게 넣는 것을 인라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라인. 그렇죠? 그러니까 HTML 페이지 문서잖아요. 이거는 HTML 문서 속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때는 스크립트 태그를 주고 또 스크립트 태그를 주고 그 사이에 어떤 코드를 넣는 거, 실행할 코드. 이건 실행할 코드이고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문자입니다. 문자, 텍스트이고. 코드와 텍스트 좀 다르죠, 그렇죠? 의미가. 그리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또 가져올 수도 있어요. 다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파일에 있는 코드를 불러올 때는 이러한 형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HTML 문서 있나요? 이 HTML 문서를 이걸 이렇게 해서 index.js로 할까요? 지금 index.js를 주고 그리고 이 alert 있잖아요. 이 alert를 잘라서 여기 다 넣어주겠습니다. index.js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alert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HTML 파일에는 alert라는 문장이 없잖아요. 없고 다른 파일, 외부에 있는 파일이죠. 외부 파일 보시면은 여기 index.js라고 하는 파일 있잖아요. 여기 있는 파일에다가 우리가 실행할 코드를 두고, 그죠? 그 파일을 HTML 문서로 가져오는 방식, 그죠? 이걸 이제 externa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external script라고 표현을 해요. 그 용어가 용어로 볼까요? 보면은 여기 있네요. external script. 지금 용어 나왔을 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을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다 넣는가? 이걸 스크립트 태그 방식. 그죠? 스크립트 태그 방식은 HTML 문서 속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는 것. 그건 스크립트 태그 방식. 그렇지 않고 별도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고 그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을 익스터널 스크립트라고 표현한다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스크립트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개, 아니, 세 개, 네 개가 있을 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두고 이렇게 두개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무시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크립트에서 소스에서 파일 JS라고 두고 있죠. 그리고 또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다 alert1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무시됩니다. 그럼 둘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external 부분은 external 부분, 그리고 inline, 이걸 inline이라고 그래요. inline 부분은 inline 방식. 두 개를 분리를 해서 두면은 그러면은 웹 브라우저가 요것도 가져와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또 요것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external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 있죠? 그런 다음에 inline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하고 하나 더 console log 3을 console 해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스크립트 닫을게요. 타이핑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웹 브라우저는 이거는 이것대로 실행을 하고 이거는 또 이것대로 실행을 하고, 그죠? 인덱스.js에 있는 파일을 중에서 이것도 alert hello world 말고 다른 걸 할까요? console log를 해놓을게요. 서로 비교하게. console log 얘는 1.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보다시피 1 나오고 3이 나오고 순서 console log 이렇게 되고 있죠. 왜냐니까 이게 먼저 이 문장을 실행을 하고 웹 브라우저는 이어서 요걸 실행하는 거죠. 만약에 요것을 위에다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옮기게 되면은 다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console 잘못됐네요. 스크롤 다시 자 console 하겠습니다. 지금 명령어가 잘안 먹히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때요 세팅 부분 있죠? 세팅 부분에서 페이지 릴로드 부분 있죠? 페이지 릴로드 핫 릴로드가 있고 페이지 릴로드가 있어요. 그리고 세이브도 에디트 오토가 있고 그냥 세이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게 어떤 차이점이냐니까 내가 있는 글자 하나를 바꾸게 되면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 있죠. 글자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하는 게 여기 에디트 오토 모드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저장할 때마다 페이지를 요 세이브 있잖아요. 세이브 할 때마다 실행되고 글자가 바뀌더라도 실행되지 않는 것. 그것이 세이브 모드입니다. 그렇죠? 그걸 한 리로드와 페이지 리로드는 이건 좀 복잡한 개념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정확히 이해가 되셨죠? 요것이 항상 웹 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어지는 순서대로 쭉쭉쭉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컨솔 로그가 먼저 나와 있으면은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인덱스.js 불러와서 또 실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13으로 나왔네요. 제가 뭘 잘못 두드렸나요? 왜 그런지 에러가 있네. 왜 그런지 제가 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분할게. 밑에 보면 태스크에서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hown alert에서 alert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I am JavaScript라고 하는 alert가 나오게끔,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 am JavaScript라는 글자가 나오도록 여기 있는 JS 파일 여기 있죠?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걸 지금 막 엉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이렇게 I am alert 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alert가 나오도록, I am JavaScript라고 하는 alert가 나오도록 만들어 보는 것이 하나이고, 자, 두 번째는 external script를 한번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I am alert, I am JavaScript라는 코드, 그죠? I am JavaScript 스크립트라고 하는 글자죠. 코드가 아니라 이 코드를 인라인 방식으로 해서 얼러트를 만들어 보게 되는 거. 얼러트를 만드는 거에
인라인 방식으로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익스터널 파일 방식으로도 이것이 얼러트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얼러트가 될 수 있도록 인라인 방식 and external 파일 방식.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HTML 파일 속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집어넣는 거고, 익스터널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파일, 그죠? 외부 파일에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index.js 같은 경우가 외부 파일이죠. index.html 관점에서 봤을 때 외부에 있는 파일이잖아요.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